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제출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추진해야 하는 작업을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업 무산을 언급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간 이견과 경제성 문제를 핑계삼아 시간만큼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이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느닷없이 김포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노선안의 조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무책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고 예산도 함께 반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은 시간 끌지 말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로 겪는 고통, 시간과 돈의 낭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얄팍한 생각은 하지 말고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대체 2015년의 김기현과 2023년의 김기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성장 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1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월평균 실질 임금 격차는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고용률도 3.8%에서 6.7%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21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 수도권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출생 손실 규모가 1만 8,800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그 해법은 비수도권의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SOC를 확충해서 비수도권의 거점도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속 당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경로에서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에 TF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선대해온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좁은 시야를 버리고 집권 여당 대표다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략의 술수를 버리고 논의의 장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와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9호선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즉각 찹쌓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 구조 및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 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셋째, 이러한 요건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기반 하에 서울을 뉴욕, 런던, 도쿄, 상해와 같은 글로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논의합시다.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인지.